비용 관리하겠습니다. 비용 관리.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비용 관리도 한 문제가 아마 나올 수 있는 상인데,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 관리 보시고 나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하자 보수가 딱 나오죠. 보겠습니다. 관리비 예측금 나오죠? 이 두 분 나오죠? 보시면 관리비 지금 두 분 나옵니다. 관리비 예측금이라는 것이 두 분 나옵니다. 관리비를 예측해 놓자. 예측금이 나옵니다. 요거 좀첫 번째 보시면 사업자, 사업자죠. 사업자 제가 관리했을 때 징수한 사업자가 이제 보시면 저 입주 예정자들한테 징수한 것이죠. 요것은 실제 공용 부분에 현재 발생이 되어진 요 관리 비용을 실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또 제법 나면 두 번째입니다.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 관리주체에서요. 이제 소유자한테 보시면 징수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요, 징수 업무상이 아닙니다. 또 대부분 납부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것은 관리비에 대해서 앞으로 체납될, 체납 등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증금 형태로서 예치금 징수한다.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제 발생한 공용분에 대한 관리 비용을 받는 것이고요. 이쪽은 앞으로 보증금, 떼어먹을 때 대비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납부 보증금 형태로서 관리비에 대해서 보증금 형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틀립니다. 지금은 이것이 나왔습니다. 관리주체가 소유자한테 관리비 보증금 형태로서 관리비 예치금을 또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발생한 비용 징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보증금 형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나중에 소유자가요, 집을 팝니다. 팔아요. 소유권 상실한다. 소유권을 팔고, 집을 팔고 이사간다. 할 때에 보시면, 관리비 항목을 다 봐가지고, 정산을 한 다음에 납부한 금액을 다 반환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갈 때, 그때 집을 팔고 나갈 때, 그때 관리비를 다 비교해가지고 다 정산한 다음에 요 보증을 일부 정산해서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해줘. 근데 징수자면 대부분 다 징수 안, 실제 납부를 실제 이건 잘 안 한다. 보면 제가 할 수 있지. 하는 업무상 아니고 이쪽은 당연히 발생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다 업무상 이게 차이점이 납니다. 자, 그 사항이 첫 번째 1번에 있는 것이죠.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 형태로서 이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징수한 다음에 아무도 납부를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제 거의 납부를 안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관리 받죠? 관리비 받습니다. 관리비 받죠? 관리비는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비를 다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 살고 있는 자들한테 다 징수를 해서 이것을 다 납부를 시키게 합니다. 이때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도 이제 처음에 몇 번 나온 적 있죠.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일청 경소, 난급, 수성지위다. 수성지위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따서 외웁니다. 소성지위, 지위, 위까지 있습니다. 위까지 해서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그 다음에 난방 커튼이죠. 난방땅. 이 난방땅입니다. 난방과 급탕비인데 이것은요, 중앙 집중 난방일 때만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지역 난방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지역은 저기 층수 대행 항목이죠. 수선 유지비, 또 승용기 유지비, 또 지역 그 진영형 홈 네트워크 설치 유지비, 또 위탁 관리 수료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선 유지비 중요하죠. 수선 유지비입니다. 수선 유지비 참 중요합니다. 수선 유지비가 무엇이냐 하니까 포함되는 항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수선 계획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관한 어떤 보수 비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안전 점검 비용 세입자부터 납부해야 될 업무가 있다랍니다. 또 재난 재해 예방 비용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해서 이것들 또 수순 유지하면 장기 수순 계획에서 제외되는 기타 수순에 관한 비용들, 안전 점검 비용 중요합니다. 재난재해 예방 비용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이것도 일반 관리비에 포함돼서 다 거주하시는 분들 납부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거와 별도로 해서 구분해서 징수한답니다. 구분 징수를 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니까요. 첫 번째 보시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실시비용. 요거 곧 뒤에 설명합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비용. 이것은요, 책임 있는 자한테 구분한다. 이거는 책임입니다. 원래 사업자 측의 책임인데, 요 사업자가 책임이 없다 확인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하는 항목이다. 이 여기 포함될 수 있죠. 책임 있는 자한테 구분 징수하는 항목이다. 랍니다.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기 충당금, 당연히 충당금은 소유자한테 따로 구분해서 징수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구분 징수 항목이다. 중요합니다. 안전 진단 실시 비용과 장기순 충당금은 구분 징수하는 항목이다. 책임 있는 자한테 또 소유자한테 구분 징수한다. 그리고 안전 증감 비용은 일반 관리비 포함된 수순 유지비 항목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아십시오.
이거하고 다음에 징수대행이죠. 원래 어떤 전기비등은요, 사용 한자가 납부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직접 납부할 것인데 관리 편리를 위해서 징수를 징수해서 납부대행한다. 납부를 대신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편리를 위해서 납부를 대신해줍니다. 했어요. 그래서 대신 받아서 대신 납부해준다. 라는 의미죠. 무엇이냐면 지정한 생보대선이다. 생보대선. 이것이 징수 납부대행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수도 사용용, 그다음에 가스 사용용, 그다음에 지역 난방 방식에서의 난방비와 급탕비들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화조 어물 수수료,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수료, 그다음에 단지 전체의 단지 보험료, 입주자 대표의 운영 경비, 그 다음에 선거 관리, 선관위 운영비, 용이 포함된다 해서 전수가 지정한 생보 대서는요, 납부 대신 해주는 항목이다. 납부 대행 항목, 징수 대행 항목 이렇게 부릅니다. 전수가 지정한 생보 대선이다. 하죠. 지역 난방 방식이 납부 대행 항목에 포함된다. 해서 항목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요 비용들 관리합니다. 비용 관리는요 이렇게 하죠.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해주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한다 합니다. 여기다 예치해서 은행에다가 예치해서 관리한다 합니다. 하고요. 예치해서 관리할 때 그 통장 명의는요. 명의는 보시면 소장님의 단독 직인, 원래 이것이 원칙인데 이거 말고 입대회장 인감을 복수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번 딱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관리비와 구분해서요. 구분했습니다. 별도 충당금은 별도 계좌,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라. 별도 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만들게 되어 있다. 충당금 별도 계좌.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일반적인 관리, 일반적인 아주 쉬운 상이 바로 이런 상들입니다. 이것 어렵다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의 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를 공개하죠. 보자면 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럼 이번 부터 보시면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면 다음 달 말까지 역시 이것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체 정보 시스템에다 공개를 하고요. 잡수익도 같이 공개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해서 넘어가서요. 이제 관리비에 관한 문제, 6번 문제, 120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 관리비 등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6번 문제, 120페이지입니다. 일단 1번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을요, 관리처가 보시면 소유자한테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일종의 관리비 보증금 형태 징수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1번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은요, 이 소유자 뒤들이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사갈 때 그때 정산해서 반환해준다 했습니다. 이번 제목도 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대상 단지에서 거주하시는 입주자 등은요, 다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3번 제목 맞습니다. 맞고요. 또 4번 보시면 장기 수순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본 수순 비용들과 재난 예방 비용들은 수순 유지비에 포함이 된다 했었죠. 그래서 4번 제목 맞습니다. 맞아요. 또 보시면 안전점검비용과 충당과 안전단 실시비용은요, 구분해 징수한다. 아니죠. 안전점검비용은 위에 4번에 있는 수순유지비에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이 X다. 그래서 장기수 충당금하고 안전진단 실시비용만 구분해서 징수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5번이 X가 된다. 안전점검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순유지비, 4번에 있는 수순유지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7번 갑니다. 7번 관리비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 1번 보시면요,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거치에 내야 하는 관리비 내는 대상 특과, 그 다음에요, 입주가 이제 가반성 입주자 직접 관리한 대상이 일치한다. 맞죠? 업무 대상 단지일 때 관리비를 이제 예치하고 징수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듯이 관리비 예치금을 그런다. 업무 대상 단지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대상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내는 단지와 그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징수하는 그 단지가 같다. 규모 같다. 업무 대상 단지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자, 관리비는 이제 월별 금액의 합계를 하는 바 입주자 대표 운영비죠. 입대 운영비는 관리비 비용에 해당이 안 된다. 맞죠? 입대 운영비는 여기 포함되죠. 입대 운영비에서
징수 대신하는 납부 항목이지 관리비 항목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입점 의미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전수가 지난 생보대에서는 납부 대행, 징수 대행 항목이죠. 관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3번이죠. 관리비 대행은요, 입주자 대표가 정하는 금전이 지급된다. 하는데 충당금 별도 통장 별도 관련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도 입주 해당 인간 복수 등할 수 있다. 단번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 같은 말고요. 각종 어떤 단지 내의 인양기죠. 인양기 사용료, 또 단지 내 수영장 사용료 등의 각 단지 내 별도의 시설물은요, 그 사용 환자한테 따로 구분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별도로 그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용했다 하면 그 따로 구분해서 따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5번이죠. 안전점검 비용은요, 구분 징수 항목이 아니죠. 바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죠. 그래서 5번 질문입니다. 안전점검 비용은 바로 수선 유지비라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항상 구분을 따게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 비용과 상위선 충당금이 구분 항목이지, 안전점검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 유지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구분하고 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5번이 X가 된다. 보시고요. 자, 8번이죠. 사용자 등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대행 납부 항목이 있죠. 전수가 지정한 생보 대선에서 1번의 전수, 또 2번 보시면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은요, 관리비 항목이고 지역 난방 1단에서 징수 대행이죠. 그래서 2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나머지 전수가 지정한 생보 대선이다 해서 딴건다 여기에 징수 대행 항목에 포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편입니다.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자, 업무 대상 단지 관리처는요, 관리비 등을 부과 징수하면 이 결과를 또 공개하게 되어져 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관리비 등을 부과하면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다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고 정보팀에 다 오픈 다 공개를 합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잡수익도 같이 공개되겠죠. 그래서 3번 질문 했었죠. 잡수익들 각종 어떤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라든지 단지에서 장터 어떤 운영 수익들 다 같이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3번 질문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요, 보시면, 그들 관리비에 대해서 전부 일부를, 그 관리비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했었고요. 국가는 또 공동체 보수 계량에 관한 비용을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했습니다.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죠. 보시고요. 5번 보시면, 지방장들은요, 업무 대상 단지가 아닌 그 단지에서의 관리 등을 위해서 안전한 계획과 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오른편입니다.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요 편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치고 아주 많고 또 아주 복잡한 상황이 많은 상황이죠. 물경 압축했지만 내장 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법규도 한 문제, 독일 또 실무에도 한두 문제가 제발 나올 겁니다. 하자보수 일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보겠습니다. 단지 건물의 하자보수, 또 참 중요한 관리 업무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실제 하자보수가 대부분 단지에서 초기에 다 이루어져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고 또 비용이 집행이 되고 또 같이 공급한 개별자한테 다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실제. 자, 하자보수죠. 하자보수는 단지가 딱 나와 있는데 하자보수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책임 또는 하자담보 책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자보수, 하자담보 다 같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봅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요건요, 요 하자보수 책임은요, 업무 대상 단지 이든 아니든 다 발생합니다. 이건 업무 대상, 단지이다, 아니다, 이런 말 절대 안 쓰세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공동주택 책임은 다 하자보수 책임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요, 규모가 크든 작든, 업무 이든 아니든 다 여기에 걸려서 이제 보수 책임이 다 발생은 딱 합니다. 해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건설한 사업자죠. 사업주체들은요, 다 이에 대한 책임이 다 발생을 합니다. 해요. 뿐 아니고요, 그 사업계획 승인받는 규모 큰 단지 말고 규모 작은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도 여기에 책임이 발생을 딱 한다랍니다. 또 단지 건물의 이후에 단지 안에서 또 신축하거나 또 정축하거나 또요 개축하거나 또요 대순하거나 등한 자들 또 리모델링 행위한 자들 다 책임이 다 같이 발생합니다. 그 주택 건물이라면요, 빌라가 되었던 단지가 되었던 간에 큰 규모의 사업 주체 또 빌라 건물의 건축주 또 건물 내부에서 신축, 정축 등한 모든 행위한 자가 다 준해서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면 다 준해서 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업무 대상 단지이든 아니든 규모 관계없이 다 몽땅 책임이 발생합니다. 분양을 했으면
팔았으면 책임이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여요. 그런데 이건요 연구한 책임이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하자 보수 책임기한, 하자 담보 책임기한, 하자 담보, 하자 보수 요 책임 기간에서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책임 기간에서만 책임이 발생한다 합니다. 해요. 또 두 번째입니다. 천재 지변 책임 아닙니다. 공사상 잘못, 공사상 잘못된 책임일 때 한해서만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공사상 잘못입니다. 천재 제 책임은 보시면 책임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 보고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죠. 그럼 책임이 없습니다. 누가 청구할 때 책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청구 누구냐 보시면 바로 여기서도 이분 나와 있습니다. 해당 그 단지 입주자입니다. 전유죠. 전유분들은 입주자들이 청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공용부분은요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임받은 관리주체에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 작은 어떤 빌라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단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자, 뿐 아니고요. 공공임대에서의 임대, 뭡니까, 저기죠. 임차인들, 또 임차인 대표회도 공공임대이면, 지금 현재 공공임대지만 나중에 소유권을 받을 것이니까 그 임차인들도 전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건설임대의 임차인도 분양전환 받을 것이니까 미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청구를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에요.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여기 책임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청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구자 다 훑어보십시오.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자의 범위죠. 공사상 잘못된 책임일 때 하자가 발생한다랍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각종 단지 내 시설 공사별로 각종 어떤 무슨 뭐 단지 내 난간부터 놀이터 다 포함되는 각종 어떤 시설 공사별로 인한 책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륙구조에서도 책임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 또는요 내륙구조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합니다. 시설 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붕괴 등 우리가 아니고 이거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 또요 기능상 문제가 있다. 또요 어떤 뭡니까 저기 어떤 그 외관 뭡니까 외관 저기 뭐야 그 미관상 문제 다 여기 책임이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내륙구조에 대한 책임은요 건물이 붕괴 등 되는 책임과 붕괴 등 우려 있는 책임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전 기능 미관, 이쪽 붕괴가 걸리는 책임이 내륙구조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죠. 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담보 책임 기간은 최대입니다. 최대 10년까지 범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우리가 배웠던 그 장수명 주택은요. 최대 15년까지 범위 안에서 이제 상세하게 또 구분을 딱 한다랍니다. 요 책임 기간, 카운터, 계산점은요. 보시면 전유분들은요 실제 살게 한 날부터 즉 인도해서 이사가게 한 날부터 책임이 발생한다 합니다. 그런데 공용부는 이사를 안 들어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책임이 발생한다. 이것도 하나 보시면서 책임기한 최대 10년이지만요 다시 구분 쫙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보시면 2년이 있고요 어떤 것은 3년이 있고요 어떤 것은요 5년이 있고요 어떤 것은 10년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2년 이것은요 마감 공사 하자는 다 2년까지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요. 3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5년 보시면 대철철조방지입니다. 대철철 조방지는요. 5년입니다. 5년 대지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방수 지붕입니다. 지붕 대철철조방지는 5년간 책임입니다. 보십시오. 10년은 뭐냐 하면요. 바로 그 내륙구조에 관한 책임인데 이거 보시면 여기 나와있습니다. 주요 구조구하고요 지방공사 하자는 10년까지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또 실무할 때 좀 더 상세가 쭉 나올 건데 다 외워야 됩니다. 저 이거 지금 이거 보고 많다시면 안 돼요. 실무할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페이지가 훨씬 넘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실무 나오니까요. 뭐 제가 뭐 실무 오는 안 보이기 때문에 실무 더 많이 아마 쭉 표를 보여주면서 외워라 겁니다. 그래서 그 외우는 법칙을 따서 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요. 해서 보십시오. 그 밑에 내륙구조부 주요구조 지방공사는 10년이다. 지수공사에 2, 3, 5년 되있죠. 대철철 방지 외워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하자 담보 책임이 주어지죠. 보수 책임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이 하자 보수 책임 뿐 아니고 가치 하락이죠.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도 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자 보수뿐 아니고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같이 있다. 이것도 이제 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안에 하자 발생하면 이제 소문이 쫙 나면 가치가 다운되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보통 분양가에 다운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다음에 6번. 6번은 뭐냐면 6번인 겁니다. 6번은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이제 안전진단 실시 비용 양식 지금 나옵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군구청, 시군구청에서 진단을 어디에 어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합니다. 이거 뭐냐. 그래서 아까 봤습니다. 안전점검, 옆에서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실시를 딱 해보니까 건물이 붕괴물이 있다. 붕괴물이 있다. 이게 확인 딱 되어지면요. 관리 주체가 이 사실을 관할 식구한테 보고한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실시한 관리처가 건물이 붕괴물이 있다고 확인 딱 되어지면 이 사실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한테 통지하고 관할 시군한테 보고한다를 배웠어요. 이때 이 보고를 받은 시군은요, 이것이 하자 담보 청약 기한 안에 발생한 하자라고 인정이 딱 되어질 때 어디에 안전 진단을 의뢰할 수가 있더랍니다. 이때 보시면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건설기술연구원, 또요 시설안전공단, 또요 보시면 안전진단전문기관, 또 건축사협회, 또요 대학교 등의 상설, 그 대학교 등의 각종 어떤 연구 뭡니까? 그 대학교 등에 보시면 각종 어떤 연구기관입니다. 대학교 등의 상설, 부설, 연구소 등한테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5기관에 의뢰합니다. 이것이 저 어디 가시면요. 하자 진단 의뢰기관 하고요. 하자 감정기관과 세 개를 비교를 해둡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 건축사협회, 또 대학교 부설, 연구소 등한테 의뢰를 해서 진단을 실시한다랍니다. 해요잉. 근데 이때 드는 비용입니다. 비용. 이건 담보 청약 안에 발생 하자라고 인정이 될 때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원래 원칙은요.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진단을 실시해보니까 사업자 측에 책임이 없다라고 확인이 딱 되어지면 책임 있는 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한다. 할 때 구분 징수 항목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 구분징수할 때 충당금하고 진단 실시병 구분징수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딱 나오죠. 원래 원칙은 사업자 측에 책임이 있다가 원칙인데 협의가 책임이 없더라. 그러면 책임 있는 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한다. 근데 책임자도 없다. 그러면 단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때도 항목이 없으니까 이때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입주자들이 또 동의해주면 또 충당금으로 전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것이 6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7번입니다. 이제 하자보수 청구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들이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이제 청구하는 그 절차가 쭉 나옵니다. 볼게요. 자, 요 청구자들이 이제 하자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요. 담보청약 안에 발생한 하자일 때에 청구합니다. 청구예요. 요 청구란 것은요. 일단은 사업주체 등한테 요것을 청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청구를 받으면요. 사업자는요. 15일 안에 판단해서 하자 보수를 해주든지 또 큰 공사이면 하자 보수 계획을 통지하게 되고 통지했으면 계획대로 하자 보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본인들 책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인정할 때 15일 안에 보수를 하든지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이제 보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죠. 청구한다 딱 되어있죠. 보시면 전유 부분들은 입주자가 청구할 것이고 공용 부분은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가 위임받으면 관리처가 또 관리단에서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효과 받으면 이제 15일 안에 보수를 하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가 책임이 없다. 라고 할 때는요, 아니면, 소민으로 이의적인 우리가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요 이유를 또 책임이 없다. 라는 이 이유를 이제 통보를 하게, 요 이유를 통보를 하게 되어져 있다. 랍니다. 통보하죠. 그러면 요 책임이 없다. 라고 요 통보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분쟁 절차로 간다.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 하자진단 신청, 또 재판 청구도 할 수 있다가 쭉쭉 나옵니다.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있죠.
자, 그래서 청구 책임 아니다 인정되지만 그 이유를 서면 통보하게 됐다. 2번에 있습니다. 또요. 자, 하자 보수를 실시했어요. 실시했다. 보수했다. 응? 했습니다. 보수를 실제 했으면 이제 보수 결과를 또 통지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도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또 2번 갑니다. 2번 갑니다. 그럼 하자 보수 책임의 종류입니다. 하자 보수 책임의 종류, 하자 보수 책임의 이제 책임, 또 종료하는 절차,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종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보시면 위에 쭉 나와 있죠. 위에 2년, 3년, 5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통지해 줍니다. 사업자는요, 사업도체는 보시면 사업도체는요, 요 기간들 종료죠. 종료가 되지만 네 번에 걸쳐서 2년, 3년, 5년에서 네 번에 걸쳐서 종료됩니다라는 사실을요 통보를 합니다. 통보예요. 이것은 요 기간 30일 전까지 통보를 다 하게 됩니다. 통보할 때 남은 30일 안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제 청구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30일 안에 당신들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를 못합니다라는 이 사실을 요 입주자 대표한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는요 이렇게 합니다. 전혀 부분들은 이때가 개입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요 사실은요 세대별 입주자들한테요 한테 이것도 개별 통지입니다. 개별 통지예요. 개별 통지. 개별 통지를 딱 하면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딱 하면서 이제 20일 이상 단지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또 공용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표에서 확인해가지고 확인합니다. 확인해가지고 보수가 있다. 확인 딱 되어져 있다 해서 청구를 또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갑니다. 그래서 이 책임 종료되는 절차는요. 각기 2년, 3년, 5년, 10년 되게 30일 전까지 해가지고요. 사업자가 통보를 다 해준다 합니다. 통보 받으면 대표에서는요. 전유분에 대해서는 세대별 입주자한테 개별 통지하고 20일 이상 단지에 게시한다 합니다. 또 공용부는 직접 확인해서 보수 청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딱 흘러갑니다. 옷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1번, 또 갈로 1번과 갈로 2번 사항까지 바로 그만 되겠습니다. 또 갈로 3번 보시면 이렇게 통지함에 인해서 이제 그들로부터 또 보수 청구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사업자 조치되겠죠. 요 보수, 다시 보수 있다라고 하자 있다고 청구를 딱 받으면 다시 또 보수를 합니다. 해요. 하고 나서 결과 통보해줍니다. 또 하자 아니라고 인정되어지면 또 이유 서면을 또 통보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시 청구를 다 해서 청구를 다시 딱 하니까요. 사업자가 청구를 다 합니다. 하니까 사업자가 그 책임을 인정합니다. 책임을 인정하죠. 인정하면 보수를 해줄 것이고 다시 또 요때 이의신청하니까 다시 또 우리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또 사실에 대해서 서면 또 통지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책임이 없다라고 요 통보를 받으면 또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청구했는데 다시 책임 없다고 통지를 다 받아. 그러면 다시 4번 딱 되어 있죠. 요 통지를 받죠. 요 통지 받으면 이미 30일 끝났지만요. 요 다시 책임 없다 이 통보를 받으면 다시 한번더 30일 시간 더 줍니다. 더 줍니다. 더 줘요. 그래서 30일 전까지 통보를 받은 요 대표에게서 우리 받아 있다라고 청구를 딱 하니까 다시 사업자가 며칠 뒤에 다시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통보가 또 온다. 그러면 기간 2년, 3년 끝났지만 다시 또 30일 더 줍니다. 30일 더 줘요. 더 줘요. 요 기간 동안에 뭔 소리야? 라고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계속 뺑뺑뺑 돕니다. 품절하면요. 요 기간 계속 이어진다 보면 돼요. 이어진다. 지금 나오죠? 보십니다. 4번 보시면 이 보수를 통보 받았다. 받으면 다시 또 30일 안에 또 다시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계속 뺑뺑뺑뺑 해서 6개월, 1년 더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30일 안에 제기를 못하죠?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 통지가 딱 오면 계속 30일, 한달 안에 계속 다시 발론이 계속이 됩니다. 그럼 계속 연장이 쭉쭉 됩니다. 그런데 기간 끝나버리죠? 그러면 제척 기간 끝나버립니다. 청구를 못해요. 계속요, 물고 늘어지라, 이 말입니다. 물고 늘어지면 계속 쭉쭉쭉쭉 갑니다. 계속 뺑뺑뺑 돕니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요 말입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끝에 또 5번 상 중요하죠?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다라 할 때, 6개월 되든 1년 되든 그 뒤에 이제 하자보수 종료 서로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때 하자보수 종료죠. 하자보수 종료가 있습니다.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때, 예? 내용 보시면 역시 또 공룡이죠, 공룡. 공룡과 종료를 또 구분을 딱 합니다. 해요. 전후분은 세대별 입주자입니다. 입주자들이 거기다 사인을 딱 하게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공룡은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가서 사인합니다. 그런데 회장이 마음대로 사인 못해요. 공룡 부분 종료해서 사인할 때 보시면 대표의 회장이 뭐냐 하느냐. 다시 한번더 입주자한테 통보를 다 해주고요. 20일 동안 이상 개시합니다. 개시. 한 다음에 요 입주자분들이 5분의 1 이상이 무슨 소리냐 라고 반대하면 종료 확인서 작성을 못합니다. 계속 소송 진행이 됩니다. 이 말 나옵니다. 밑에 보세요. 재밌게 했습니다. 어때요? 대표 회장은 공룡 부분 등에 대해서 담보증명 종료 확인서 작성할 때 다음 각호에 따른다 하죠. 이 경우에 입주자의 5분의 1이 있으면 반대하면 종료 확인 어길 못합니다. 어때요? 다음 장 보니 다음 장. 1번입니다. 자, 전유 부분 말고요, 공룡 부분이요. 전유는 알아서 입주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공룡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그 공룡 부분의 종료 확인을 위해서 입주자한테 개별 통지해주고 20일 동안 개시합니다. 개시. 하면서 끝나면 이제 입대 어결합니다. 어결. 어결 했을 때 이제 가서 사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종료 확인 어결 못 한다. 알겠습니까? 전유 부분들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공룡분 종료 확인할 때 보시면 입대회장이 통지를 해주고 게시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입대 어길 할 것인데 5분의 1이 반대하면 입대 어길 못한다. 계속 부정으로 가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자보수에 관한 절차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또 예치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자, 하자보수 책임의 담보를 위해서요, 사업자들은 말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이것을 예치합니다. 보증금을 이제 예치합니다. 예치해요. 자, 이건 요 첫 번째입니다. 예치는 예치. 예치는요, 요 주택 건설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이제 이것을 예치를 합니다. 해요. 하는데, 더불어입니다. 예치 명의가 누구냐? 같이 나옵니다. 요건요, 이 사업자 지명이 아닙니다. 입대병이 아니에요. 요건 전 사형검사권자, 사형검사권자인이 바로 시군구청장, 사형검사권자인 시군구청장 명의로 예치합니다. 예치요. 이 사형검사권자인이 바로 시군구청장인데 대부분 다 시군구청장이 정해주는 언행에 다가요, 시군구청장 명의로 이것을 예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것을요, 제출 받습니다. 제출. 그래서 요 사업자가 요 공사 끝나고 입주검사, 사용검사,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 시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요, 나중에 인계됩니다. 인계. 인계죠. 인계는요, 나중에 구성되어진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대표의 이 명의입니다. 이 명의로, 명의로, 명의를 변경해주면서 인계를 다 해줍니다. 명의 바꿔줘, 인계를 다 해줍니다. 해줘요. 그러면 입대에서는요, 이것을 나중에 관리 주체한테 이것을요, 보관을 맡기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가요, 잉. 하고서, 다 또 있습니다. 요 예치금의 담보 보증금의 예치금이네, 예치금의 금액은요, 금액은 보시면, 총, 땅값은 빼고, 공사에 투입한 비용의 3%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지 구입 비용이라든지 빼고요. 어떤 공사를 진행하면 그 공사 비용의 3%입니다. 땅값은 빼고. 그래서 대지 구입 비용 빼고 대지 조성 공사부터 가지고 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3%입니다. 또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의 3%. 공사에 투입한 비용. 알겠죠? 원가, 땅값 빼입니다. 보세요. 1번입니다. 대지 조성과 함께하면 대지 조성 공사 비용이 포함이 돼. 그래서 조성하기 전에 원가, 땅값 원가는 빼고 3%입니다. 다음에 대지조성 없이 한다. 그러면요, 그냥 공사비용, 총사비의 3%입니다. 땅값 빼고. 그다음에 정축, 개축, 대수는 원래 있는 건물이죠. 그럼 그 공사비용의 3%입니다. 3%.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대상의 분양원칙 공동주택이다. 하면 이 경우도 이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건축비용의 3%다. 그래서 공사에 투입한 비용 3%, 그냥 3%만 하세요. 3%만. 그냥 땅값 빼고 3%를 이제 이것을 보증금 예치하는데요.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방법은요, 현금 예치도 할 수 있고요. 또 보증서로도 가능하다. 보증서 보시면 대한주택보증공사, 금융기관 이행보증금, 그다음에 보증보험증권, 또 건설공제증명서입니다. 네 개상 있죠. 네 개상. 그 보증할 때 보시면 이 금융기관의 직업보증서 첫 번째, 또요 저기 건설협회, 건설공제
증명서,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대안적보증공태의 어떤 보증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증보험증권. 그래서 네 가지 방식으로도 이렇게 제시합니다. 되게다 해요. 또 참 잘 나온 사항이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7번이 잘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요. 나중에 정산에서 반환입니다. 반환. 반환이죠, 반환. 해줍니다, 반환. 해주는데, 역시 2년, 3년, 5년, 10년, 요 순서에 맞춰가지고요. 2년, 망공사죠. 망공사 하자. 그래서,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15%. 다음에 3년 제일 많습니다. 40%. 5년 25%. 10년 20%. 순차적 반환입니다. 참, 시험에 잘 뜨는 상이죠. 반환해줍니다, 이렇게. 꼭 외우세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음, 앞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 가보세요. 자, 117페이지에 그 오른편에 글로 3번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은 사용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 인출하려면요, 재판 결과, 하자 판정서 정본, 다음에 하자 조정서, 분쟁 조정서, 다음에 하자 진단 결과, 요 증명서를 첨부해야 비용 청구합니다. 그래서 하자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해가지고 하자 판정됐다 판정서 정본 첨부하거나 또 하자 분쟁 조정서 정본, 그 다음에요 재판 청구했다 재판 결과 판결문, 그 다음에요 하자 진단 어려하면 진단 결과 서를 들고 와야 이거 비용을 인출해 줍니다. 보시고요. 청구할 때 보시면 그래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사항이 발생이 딱 되었다 하면 이 어딥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하자 보수 보정서 발급기한테 금액을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30일 안에 지급한다 하고요. 지급한 다음에 30일 안에 관련 신고한테 보고하게 돼 있다. 다 보세요. 관리입니다. 관리. 그러면 입법 돈을 지급할 때 보시면 현금 지급 안 합니다. 금융기관 계좌 이체 방법이다 돼 있죠. 그래서 보증금 지급할 때 금융기관 계좌 이체 방법입니다. 이때 요 이제 이체 받는 계좌 이것도요. 입대 회장과 그다음에 우리 소당 직인 복수로 되어 있는 계좌 입금에서 입금한 식으로 이체한다 돼 있죠. 금융기관 계좌 이체 식으로 이제 돈을 지급합니다. 이때 요 계좌도 보시면 입대 소장 인간 직인과 입대 회장 인간 복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한다 딱 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그 이 사용 절차도 시험에 나옵니다. 입대에서 요 돈을 쓸 때입니다. 쓸 때. 근데 입대에서 이 말입니다. 돈 받기 전에 업자 등록 안 된다 보이죠. 그래서 단지에서 막 보면 하자부터 소송을 해놓고 나서 그 전에 그 돈도 나오기 전에 막 업자를 뽑아서 막 공상이 많은데 하지 말이죠. 돈 받고 나서 업자 뽑아라. 보이죠? 돈 받고 나서 업자를 뽑아라.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입니다. 사용했다. 사용하면요. 예,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업자한테 통지합니다. 통지할 것이고 또 업무 대상 단지이면 30일 내에 관할 시구에 신고한다 되어 있죠. 뭐 다 시험에 나온 사항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하자보수 표준은 이제 양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가지고 단지 가시면 이거 아셔야 좀 아는 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진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좀 풀고 하자심사 분쟁 조정 절차는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공동체 관리 분쟁에 대해서도 법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다음에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 풉니다. 자, 132페이지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담보 체계 문제가 나오네요.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해서 01번 보십니다. 1번 하자 보수 책임지는 사업자는요. 자, 건축가 대상 분양 목재 공동택 일대도 다 책임이 집니다. 뿐 아니고요. 각종 어떤 단지 건물에 정축한자, 개축한자, 전체, 어떤 뭐 단지 건물에 손을 댄 자는 다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그 해당 파트에 하자보수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주택, 이 업무 대상이든 아니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손을 대면 다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하자보수 책임 청구자로서 보시면 공동택의 입주자 대표의 걸치에 뿐 아니고 이 업무 대상 단지가 아닐 때는 보시면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150세 안 되는 주택 건물은 집합 건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인도 관리단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집합 건물은 관리단이라고 부르죠. 입주자 대표의 그 전체 주민 통틀어서 관리단이라고 관리단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점 맞고 2번 점 맞고요. 3번 세요. 자, 시설 공사별 하자에 관한 어떤 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각종 어떤 기능, 미관, 안전상 책임도 여기 범위에 포함된다. 3번 점은 맞습니다.
보고요. 내력 구조에서의 하자의 범위는 붕괴 등 우려 정도의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내력 구조에서의 하자 담보 챙기는요. 최대 10년까지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책임 책임 카운터 있죠. 전유 부분들은 인도한 날부터 공용 본인 사용 검사에 붙어져 있어 뒷부분이 X입니다. 그래서 5번 X네요. 전유는 인도한 날부터 공용 부분은요. 사용 검사에 붙어져 구분해야 됩니다. 5번 점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번입니다. 하자 보시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대표의 등은 하자 발생되어지면 담보 챙겨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1번 지문 맞고요. 2번입니다. 청구하면 사업자는 15년에 보수하거나 보수기를 통보한다. 2번 지문 맞습니다. 3번에 청구를 받은 날인 것은 통보를 한 날, 통보 받은 날을 말한다. 말합니다. 맞고요. 하자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이유를 서면 통보하게 되어 있다. 3번 지문 다 맞습니다. 보시면 하자 보수 실시한 사업자는요, 보수가 끝나면 즉시 보수 결과도 이제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맞습니다. 자, 5번. 자, 하자 보수 청구할 때 전유 부분은 입주자죠. 전유는 입주자. 공용 부분이 더 대표이죠. 이제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청하지, 전유, 세대별 전유를 대표해서, 가름해서 청구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몇 개 있는데요. 전유 부분들은 자기 집 속에는 집 주인이 청구하라. 그 다음에 공용 부분만 대표자 해서 이 입주자를 대행해서 대표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못 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대표의 전유는 입주자가 청구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담보 책임 종료 설명이죠. 설명에서 무엇이냐고 봅니다. 사업자는 각기 요 2년, 3년, 5년, 10년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과 각기 청구 등 하라는 사실을 또 서면 통보를 입주한 데다 합니다. 그래서 1번 점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업무 대상 주택 단지가 아닐 때는요, 관리인이 아니고 관리단, 주민 대표 관리단한테 청구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아닙니다. 관리는 일종의 소장님을 말하는데 관리단한테 청구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관리단에서 했습니다. 업무 대상 단지가 아니면 관리단, 주민 전체한테 청구합니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요 통보를 할 때 보시면요. 대표의 등이 하자부 청구를 하면 그 보수 완료한 내용 통지를 해줍니다. 또 요 담보 책임 안에 보수 신청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됩니다. 2번 점 맞습니다. 자, 통보받은 대표에는요, 전유분에 대한 조치로서는요, 개별 입주한다, 개별 통지할 것이고, 20일 동안 개시한다. 예, 3번 점 맞습니다. 또, 공용 부분들은 확인해가지고, 보수 청구를 하게 돼 있다. 3번 점은 맞습니다. 보시면, 사업자는 이 보수 청구에 대해서 지체 없이 보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맞고요.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이유 사실을 또 통보한다. 해서, 5번 점 맞습니다. 이 이유가 또 통보가 딱 되어지면 다시 또 30일 안에 재청구할 수 있죠. 계속 뺑뺑뺑 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5번 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자 보수의 책임 종료 확인 설명이 틀려서 무엇이냐 합니다. 1번 대표의 등으로부터 보수 결과 통보받은 입주자 등은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명확한 이유를 설명한 설명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그 하자가 아니다 등의 통보를 딱 받으면 30일 안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 합니다. 또 요 제기하면 다시 또 하자 보수 하든지 또 이유 아니면 또 통보한다. 다 통보하면 또 다시 또 30일 안에 또 이직할 수 있다. 계속 뺑뺑 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자, 실제 책임을 끝낼 때입니다. 끝낼 때는요.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하는데 전유 부분들은 입주자가 하고요. 공용부분 입주자 대표 회장이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그런데 확인서 서명할 때 보시면 4번실은요. 대표 회장은 공용부분 확인서 서명하기 전에 먼저 전체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개별 통지하고 20일 이상 개시한다 하고 난 다음에 대표의 의견을 합니다. 그런데 5번처럼요. 이럴 때 전체 입주자가 3분의 1 아닙니다. 5분의 1 이상이 서면 이의제기하면 종료 확인 의견을 할 수 없다 했었죠. 이때는 입주자의 5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점은 X가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이죠.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업자는 사용검사권자 가져가는 검정인의 입주자 대표의 명의 아니죠. 사용검사권자 시군구청장 명의로 예치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그 검정인의 시군구청장 명의로 예치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X. 나중에 인계받은 대표는요, 그 보증금을 과체한테 보관케 한다. 2번 질문 맞습니다. 하고요. 현금 또는 일정한 보증서로 예치한다. 3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4번에 보시면, 공공사업자는요,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또 맞습니다.
다음에 또 예찬 그 보증금은 순차적으로 반환해준다 해서 2년 15%, 3년 40%, 3년 그 5년 25%, 다음에 10년 20% 반환을 해줍니다. 순차 반환. 그래서 보시고요. 6번 보시면은요, 이 보증서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되죠. 대한특보증공사 맞습니다. 또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맞습니다. 또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맞습니다. 또 5번에 있지만 보증보험증권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4번지만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가 이제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절차입니다. 분쟁 절차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서 관리 분쟁도 보시고 이제 그것을 다음 시간에는 아마 민간임대법도 전체를 다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하고요. 공공주택에 관한 임대사항도 같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이라는 것도 아주 긴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도 한 2일 동안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이제 그 이하 하위법들은요. 하위법들은 한 3일 아니 이틀 안에 전체를 다 정신 잡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딱 보시고 나서 나머지 한 이틀을 또 확보해서 이 동행모의고사 또는 백선 이렇게 풀이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